네, 제가 한 40년 이상 그 환자 진료를 하면서 심근경색증 또는 부정맥 이런 등등으로 갑자기 사망을 하시든가 또 고비를 넘기신 분들을 많이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심혈관 건강을 지키면 좋겠나 하는 질문을 많이 받고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가지 첫 번째 그 콜레스테롤 갖다가 맹신하지 마시라 하고 싶어요. 콜레스테롤을 맹신하지 마라. 어? 아니 콜레스테롤 수치를 맹신하지 말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건강검진 보면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콜레스테롤 LDL, HDL 좀 확인을 하는데 이걸 맹신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다. 그래서 내가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네. 꼭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또 콜레스테롤 높다. 워낙 큰일 났네. 이렇게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왜 맹신하지 말라는지를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여기 50세 여성의 혈액 검사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165, HDL 48,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101, 중성지방이 78이면 100점이죠. 50세 여성의 피 검사예요. 네, 너무 좋은데요. 100점이네, 뭐 그 정도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굉장히 정상이죠. 네. 약을 먹어야 될까요, 말까요? 안 먹어도 되는 거죠. 왜 먹어요? 그래도 당연히 안 먹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다른 분 한 분 더 보여드릴게요. 60세 여성인데요. 콜레스테롤이 213. 근데 230은 경계 부위죠. 그다음에 HDL이 93이니까 엄청 높죠. LDL 나쁜 게 107이니까 괜찮죠? 중성지방도 64. 그러면 숫자상으로 보면 정상이거나 또 심각하게 안 좋은 게 아니니까 HDL이 높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갱년기 여성들은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도 200 넘었을 때는 아직까지도 안 먹었어요. 네. 저 60세 여성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그치. 저 같으면 저 정도 성적을 받으면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내가 식욕 좀 하면 운동 조금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이 두 분 사례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게 되면 전혀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분들의 혈관이 깨끗할까요? 네,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까요? 네, 너무 좋은데요. 100점이네, 뭐 그 정도면요. 그니까요. 네. 당연히 모두 정상인데, 네, 그니까요. 그럼 볼까요? 자, 이 아까 50세 여성의 경동맥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시계로 보면 6시에서 9시까지 이렇게 기름이 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잘 보이세요, 이게? 이분은 이미 동맥경화증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50세 여성입니다. 수치를 맹신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고 정상이야. 매년 할 때부터 정상이었어. 그런데 이건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잘 못 느끼는 거죠. 아까 그 60대 환자분은 어떻습니까? 그분도 큰 이상은 없었는데. 한번 볼까요? 네, 네. 두 번째 환자분, 60세 여성이죠? 네. 여기가 깨끗한 부위예요. 네. 여기가 아주 깨끗하게 네. 쌓여있는 내피 중막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만큼 기름이 껴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위험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혈관이 1cm밖에 안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동그라야 되는데 이분은 이렇게 삐져나가죠. 한 2.5mm 돼요. 이런 분들은 이런 상태에서도 터질 수가 있대요. 아,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증상이 있던 분도 있지만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전혀 모르게 뇌졸중이 온다든가 심근경색이 와서 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모르고 지내는 분이 많은 거죠. 정말 너무 충격스럽네요. 왜냐하면 60세 여성이지만 네. 피 검사로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적이었거든요. 93이었어요. 너무 좋은 거. 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를 들으신 거죠.
어머, 그런 분이 지금 저렇게 현실적으로 위험을 안고 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만약에 초음파 못 봤으면 진짜 모르고 넘어갔겠네요. 큰일 날 뻔했죠, 뭐. 우리가 증상이 없다, 증상이 없죠, 건강하다. 네. 절대 심혈관질은 그렇지 않아요. 아. 혈관의 병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이렇게 약간 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이는데 쌓여있죠. 예. 이게 왜 이렇게 뿔룩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혈관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물질이 이 안에 끼어들어간 겁니다. 아. 여기에 혈관이 손상을 받아서 콜레스테롤과 세포들이 끼어들어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게 죽 모양의 덩어리를 만들어요. 이걸 우리가 죽종이라고 합니다. 아, 거기 쌓여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 쌓이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죽종이 커지어서 막히면 저희는 죽는 건가요?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죠. 네. 뭐 여기 오게 되면 이제 마비가 되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네. 일시적으로 왔다가 풀려서 다행히 빨리 찾아서 고치신 분도 있고 심장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이 죽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죽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죽을 보는데 안전한 죽이 있고 위험한 죽이 있어요. 아. 안전한 죽은 이 죽이 딱딱해지면서 섬유화가 많이 되고 석회가 많이 섞여 있는 것들은 비교적 안정스러워요. 시간이 지나면서 굳죠? 굳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아. 물 같은 죽. 이거 터지기 쉽죠? 그런 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사이즈가 적어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이 생기면서 가운데 물 같은 죽이 있는 분이 위험한 거예요. 이 물 같은 죽이 들어있으면 터져나오기 쉬운 거예요. 점점점 자라면서 어느 순간 터지게 되면 터지면 어떻게 돼요? 터지면서 혈전이 만들어지면서 막히는 현상 이게 이제 경색이죠. 아. 막히게 되면 그 다음 기관은 죽게 되죠. 그러지 않고 계속 자르게 되면 피가 쫄쫄쫄 흐르니까 어떤 증상을 유발하게 돼요. 근데 완전히 막히지 않고 쫄쫄쫄 흘리게 되면 갑작스러운 이제 마비 증상, 뭐 언어 장애 이런 게 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여기 혈관에 석회화가 돼 있고 막 노폐물이 껴서 죽종이 있고 이분 수치는 완전 정상이 거의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런 거의 정상이면 정상이죠. 그렇죠.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부잣집에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아들들이 다 부자가 된다는 보장 아니죠. 네. 남들보다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HDL을 좋은 콜레스테롤 많이 갖고 태어났어. 남들보다 유리해. 예. 하지만 내가 동맥경화 안 걸린다는 건 아니죠. 아. 그렇죠. 다른 또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특히 네. 흡연, 고혈당, 고혈압, 비만, 네. 그의 가족력. 네. 흡연을 하는 거하고 혈관 건강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의사 생활을 많이 하면서 오래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전 담배라고 그랬어요. 흡연이 매우 위험한 흡연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담배를 금연을 하게 되면 10년, 20년 지날수록 암의 발생 빈도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담배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받은 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진짜. 자, 이분이 금연한 지 30년 되셨어요. 77세. 30년이 됐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보니까 콜레스테롤 너무 낮아요. 139, 43, 78, 90. 어머. 대단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다 죽종입니다. 이 하얗게 된 건 피가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이만큼의 기름이 껴 있는 거예요. 와, 어머. 많이 껴 있네.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억울한 게 아니죠. 왜요? 담배 전과자니까.
아, 30년인데? 30년을 금연했는데. 담배 전과자는 거는 혈관에 죄를 지은 거예요, 담배가. 아~ 그게 금연을 30년 됐지만 혈관은 이미 손상을 당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분이 미리 알고 약을 먹고 혈행을 개선했더라면 저 정도의... 안 됐겠죠.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만 가지고 읽을 게 아니고 동맥경화라는 건 직접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의 이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야, 우리가 그러네. 몸의 어떤 상태를 보는 거는 혈액 수치도 중요하지만, 물론 네. 수치도 중요하지만 직접 혈관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